철기방에서 조광법의 비밀을 푸는 단서를 찾았다는데 사실이냐? 저 모팔모 대장이 뭔가 알아낸 것 같은데 아직 저희들에게 말해준 건 없습니다. 네놈! 거짓을 말했다가 목이 달아날 것이다! 제가 언양전이라고 감히 거짓을 알아겠습니까? 정말이 믿어요, 마마! 알았다. 그만 돌아가거라. 모팔모를 납치해 물어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형님. 긴장할 거 없다. 그저 얼굴이나 보자고 부른 것이니. 전객부에서는 한나라와 서남이족과의 전쟁 소식은 듣고 있느냐? 예. 장기 대치 중이란 연통이 있은 후 아직 소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포야. 예, 아바마마. 비록 한나라가 서남이족과의 전쟁 중이라고는 하나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 난리된다.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심려 마십시오, 아바마마. 그래, 상단의 일은 어떻느냐?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나 지금 이 부여의 평화는 세 왕자 모두의 공이라 할 만하다. 크게든 작게든 온갖 노력을 기울여 짐의 근심을 덜어주었으니 짐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자, 들거라. 자. 오랜만에 함께 모였는데 내가 너무 딱딱한 얘기만 했구려. 폐하께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근심 속에 지내셔서 그렇습니다. 왕자들 데리고 사냥도 좀 나가시고 하십시오. 아바마마, 아바마마와 함께 사냥을 나간다면 소자가 호랑이를 잡아 아바마마께 호피를 바치겠습니다. 네가 호랑이를 잡을 만한 기량은 되더냐? 예, 아바마마. 네, 그렇지 않아도 새 왕자의 무예 수련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궁금했다. 새 왕자가 짐과 대소 신료들 앞에서 무예 대련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거라. 당하겠습니다. 영포와 함께 붙어보거라. 아, 형님, 제가 아무리 부족하다지만 나로와 함께 덤비라시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보는 눈도 있는데. 더 군망신 당하지 말고 빨리 나서거라.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옛날보다 더 날카로워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대소 왕자님께는 자신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성정 때문이지요. 이제 부여에서 마마의 솜씨를 당할 자는 없을 듯합니다. 대장군도 인정했습니다. 과찬이요?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출중해지십니다. 젊은 날에 아바마마와 비교하면 어떻소? 글쎄요. 마마께서 좀 더 나은 듯 싶습니다. 대사자는 폐하께 불충하시나요? 난 두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검을 쓰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는 줄 아느냐? 평범한 사람은 검을 눈으로 보고 쓰지만 고수는 온몸으로 검을 느끼며 쓰기 때문이다. 앞에 적을 상대하던 고수가 뒤에 눈이 달린 듯 기습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을 잡는 순간 검은 차가운 무기가 아니라 피와 기가 흐르는 수족이 되어야 한다. 검뿐만 아니라 창, 활, 모든 무기가 이런 이치가 다르지 않는 법이다. 기를 모아 다시 검을 쥐어라.
주몽 왕자가 부여의 신물인 다무라를 부러뜨렸습니다. 주몽 왕자는 대야가 아니라 해모스 장물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피는 속일 수 없는 것인가? 저건 신궁이다. 관역을 향해 쏜 것이 아니라 부여의 심장에 쏘는 것이야. 다음은 곤술 대련입니다. 대소 왕자님은 곤술과 검술 모두 출중하다 정평이 나 있으니 영포 왕자와 주몽 왕자의 대련 승자가 대소 왕자와 대련을 할 것입니다. 피하기만 할 것이냐? 그럼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이야! 식기 전에 드십시오, 왕자님. 지워라. 어서 들거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법이지. 송구합니다. 한심한. 수련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리 일렀거늘 어찌 그리 참담하게 당한단 말이냐. 영포가 못한 것이 아니다. 주몽이 그놈의 기량이 놀랍도록 는 것이야. 대소야. 주몽이를 무시할 게 아닌 듯 싶구나. 심려 마십시오.